조선일보가 예, 예. 이런 제목을 잘 답니다. 네. 네. 추석도 뭐 민심 여기다 그러는데 이 논리 이성에다가 던지는 게 아니라 감정에다 던집니다. 선거 때마다 선거 때마다 민심하고 지역 감정 조장하면서 민심에다 불을 지르는데 조선일보가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. 네. 조선일보를 이렇게 매일 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이건 나라 망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느껴져요. 정권 진짜 망할 것 같아요. 그걸 잘 만들어내는 게 조선일보입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. 그 그러니까. 신문이 지금 1등 안 되잖아요. 그게 어처구니 없는 거죠. 네. 네. 아니 진짜로 이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고 최근에 얘만 들어봐도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게 누군지가 분명하거든요. 지난 7월에만 해도 그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랬었죠. 했던 조선일보 기자 아니었습니까? 네, 그랬죠.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했습니까? 안 했죠.